여러분들 또 하나의 산행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안반 위에 낙엽이 일부분만 쌓여 있어서 낙엽 밑에 안반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죠. 그러나 전혀 그냥 낙엽이 싹 덮어버리면은 안반이 밑에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. 제가 소양강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도 지금 살짝 올라오면서 미끄러졌죠. 이게 밟았는데 밟자마자 그냥 발이 공중에 뜨면서 그냥 엉덩이로 이 안반에 떨어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비명을 지르면서 못 일어나고 그 꼬리뼈 아픈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통증이 한 2, 3년간 그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이고, 그 척추 병신 안된게 다행이죠. 진짜로 이 낙엽 밑에 안반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. 그 소양강에서 그랬죠. 더구나 그 안반이 밑으로 낭떠러지기라면은 그냥 미끄러지자마자 낭떠러지기로 또 소양강 같은 경우는 바로 저기 강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급경사 지역 특히 올라갈 때는 덜 위험하죠. 내려갈 때나 이렇게 옆으로 갈때 낙엽 밑으로 안반이 있나 없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이렇게 막대기로 밑에 안반지든지 확인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. 잘못하면 진짜 죽습니다. 예.